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안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지를 개괄적으로 밝혔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도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또한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일련의 상황, 김용진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담화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잠깐 워딩들을 살펴보면요, 이 국정 관련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 협의를 한다고 했고, 특히 그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윤 대통령이 배제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일주일에 한번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총리실은 나중에 이것을 두고서 여당 대표와 정기회의가 실무적인 고위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당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대통령 권한엔 군 통수권이 있고 또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 통할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된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